자, 니아올리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했던 자몽의 그레이프루트에 대한 향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향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제가 대표로 시향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과일 냄새, 우리가 먹는 저기 자몽 냄새, 레몬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그 향이 먼저 확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아까 얘기한 대로 상쾌함을 줄수 있기도 하고 달콤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에서 뵀기 때문에 식물의 냄새, 풀 냄새도 약간 나고요. 왠지 모르게 달콤한 냄새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과일 먹을 때 요즘에 뭐그 레몬이나 자몽이나 귤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나는 오렌지나 먹을 때 나는 그런 특유의 아까 했던 리모넨 성분인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왠지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것들은 탑노트이기 때문에 탑노트라는 게 처음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트는 이렇게 드로퍼가 막아져 있습니다. 거꾸로 쏟을 때안 나오죠. 요 방울방울만 나오게끔 만듭니다. 보통 이런 거한 방울, 20방울을 떨어뜨려야지 1ml예요. 1ml. 1ml라는 개념을 잡고 있고요. 이왕 한 김에 아주 두 번째, 이거 니아올리까지도, 니아올리 뭐 발표한 다음에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니아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아올리는, 이게 니아올리 식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명은, 이건 뭐, 멜라우카, 저도 뭐 발음이 잘안 되는데, 이런 학명을 갖고 있고, 과명은, 아까 저기 자몽은 운양과였는데 얘는 도금앙과 뭐 말도 참 이상하게 붙였는데 도금앙과라는 것이 쌍덩이 식물을 얘기합니다. 쌍덩이 식물을 얘기한답니다. 저도 이런 과명은 잘못 봤는데 추출 부위는 잎새, 가지, 잎이나 가지 이런 데서 추출하는 수증기증류법을 합니다. 수증기증류법으로 그래서 압착법이 아니라 수증기증 대포통의 잎이나 가지는 수증기증류법을 많이 하죠. 쪄내는 거죠. 원산지는 그 호주, 그 마다가스카르 섬, 그리고 칼레도니아, 즉 열대성 기후 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식물과 같은 그런 저기 식물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도금앙과라는 것이 뭐냐면 쌍덩이 식물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덩이 식물은 뭐예요? 씨앗을 발효했을 때 이렇게 떡잎이 두 개씩 이렇게 나왔을 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금앙과 목. 식물을 분류할 때 종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랬을 때 종속, 과 다음에 목, 더큰 범위에서도 도금앙과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진정 쌍덩이, 이건 뭐 식물적인 것, 이런 얘기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분류했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재배되는 그 원산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마다가스카르 섬.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은 인도 아닌 아프리카 옆에 있는 섬인데 이건 세계적으로 생태학의 보고로 알려져 있죠. 이게 북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 섬. 그 다음에 뉴칼레도니아, 남태평양 지역이죠. 호주. 이런 쪽에서 많이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은 열대성 기후 지역이라는 거, 열대성 기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럼 이런 에센셜 오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탑노트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휘발하고 10분 안에 볼수 있는 이런 냄새들, 연한 노란색에 그 초록빛이 도는 초록빛 또는 거의 무색에 가까운 유동성 액체다 하고 상쾌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그런 향으로서 캠파 향이 있는 듯하다. 캠파는 뭐야? 여러분들이 물파스 발랐을 때 나오는 그 박하 냄새, 그것이 캠퍼 향이죠. 그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달콤하기도 하고 상쾌합니다. 여러분 물팠을 때 화한 느낌 그거죠. 그래서 항균 효과가 있고 항염 그리고 살균 이런 데에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맡아볼까요? 이거를, 니아올리드가, 예,
예, 캠퍼 향이 이제 너무 진하기 때문에 약간 뭐 은단 맛도 좀 나고, 그죠? 그리고 내겸대로 이렇게 탁 하는 그런 향도 있습니다. 달콤한 것까지는 너무 이게 지금 그 농도가 진해갖고, 여러분들 향이라는 것은 농도가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연속 사극에 보면은 사향 있죠, 사향. 사향을 누가 차고 다녀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 궁녀들이 사향을 이렇게 양반집 저기 분녀자들이나 궁녀들이 향랑주머니에다가 사향을 갖고 다녀요. 그 옛날에 사향을 구하기는 무지무지 비싼 가격이었겠죠, 그렇죠? 사향이란 건 뭐냐면은 그 미스코신인데 머스크 향인데 사향 노루, 사향 고양이, 사향 고래 이런 것들이 성 분비물이에요. 성 분비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농축되어 있는 거 있으면 아주 냄새가 고약화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 분비물이니까. 근데 이것이 희석돼 갖고 10개 있으면은 아주 그 섹슈얼한 향이 돼 갖고 아주 은근히 사람을 좀 그 저기 뭐야 그 좀 이렇게 섹시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환각 그런 환각까지는 아니고 그런 최 뭐라 그래 체험제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녀들이 왜 차고 다녀? 그 많은 궁궐에 있는 유일한 남자 임금님의 하룻밤 은총을 받아보려고 그걸 차고 다니는 거죠. 그처럼 사향이 아주 진할 때는 고약해서 옆에 가지도 못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농도가 서서히 나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진짜 이제 효능이 섹시얼한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 이것도 조금 진하네요. 향이 그래서 매우 강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캠퍼 역할 은단 진한 맛도 납니다. 열보면은 그런 그 물파스의 박하향 날 것 같은데 좀 진하니까 은단 여러분 먹을 때 콱 느낌이 좀 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뉘아올리의 유래비 특징은 뉘아올리는 치약, 구강, 스프레이, 가글제. 그러니까 제가 은단 얘기하니까 은단이 뭐였어요? 구강 스프레이나 가글의 대용으로 은단 먹잖아요.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이. 그죠? 어차피 저가 느끼는 거나, 저희가 느끼는 거나, 이건 뭐, 다른 글에 써 있는 거겠지만, 느끼는 거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감기약, 두통약, 이런 원인 모를 통증, 이런 데서도 차처럼 복용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감시킬 때 쓰게 됐다. 그래서 오일은 기침, 감기, 신경통, 류마티즘, 그죠? 그래서 구충재료 등등으로 쓰였다. 신경통, 류마티즘 여러분 뭐 발로? 물파스 발로죠. 아까 캠퍼 향, 그런 향 느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파스 안 써본 사람 있어요? 응? 파스에서의 그 캠퍼 냄새가 이 니아올리 냄새가 비슷하다고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치약 냄새. 제가 아까 냄새 맡으면서 무슨 냄새를 알았어요? 은단 냄새. 농도가 짙으니까 은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작용으로는 이런 통증 완화, 두통, 우울증 이런 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격계, 근육통, 관념통. 이거 물파스 바르는 데잖아. 그죠? 근골이문은 근육이나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관절, 근육이나 뼈죠. 이런 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면역계에도 감기나 이런 인플루엔자 같은데, 파카. 여러분들이 그런 화한 향을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증상이 올 것 같으면 이런 거 참 맛있잖아요. 그죠? 자, 호흡계에도 급성이나 천식 같은 데 있고, 생식계에서도 이런 방광염이나 요도염에도 효과가 있고. 자, 만약에 생활 아로마 테라피 쪽으로 간다 그러면 피부 쪽에 그 무자극, 여드름 피부, 종기, 아니면 화상 치료, 세정작용 등등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니아올리를 우리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로도 쓰지만 보시는 것처럼 용도를 농도에 따라서 아주 10개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용도로서 개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스킨케어 제품에 이런 향이 들어갈 수 있고 마사지 할 때도 니아올리 향을 쓰는 것이 근골격계를 마사지하는 데 좋고요. 다음에 이제 그 발향, 디퓨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향을 맡아서 감기 증세 있을 때, 천식 증세 있을 때 저런 향을 발향기, 디퓨저를 통해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라. 임산부는 주의하라. 그리고 피곤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아로마 마사지도 하는 것보다는 좀 잠시 노 잠시 멈춰라 멈춰라. 일종의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컨디션이 좋을 때 하지 좋지 않을 때 하다 보면은 뭐 무리가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기운이 없거나 병이 났을 때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몸 피곤하다고 하는 건 좋은데 병적으로 좀 가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이것도 참고 문헌이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도 찾아보고 우리 교재에서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다양한 종류에서 찾았고 이 친구는 그 문제를 하기 전에 뭐 땡큐 라고 해서 멈췄네요.